뭐야? 경찰서에 전화 왔어. 엄마 전화 와서 방문 중이라고 그랬어. 경찰서에 전화 왔어. 아이씨 내가 빵하러 간다 했는데. 야 진짜 야. 아 내가 말하고 야. 왔는데 씨. 야 어머니 전화 걸어. 전화 걸라고. 아니 방송 중이야 전화 걸어. 여보세요? 어머니 저 완화입니다. 아 안녕. 아 지금 방송 중인데 이게 전화하시면 어떡합니까?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 니켓절 뭐 니코절 뭐 이런 시리즈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이벤트죠. 니구절이 열리는 날입니다. 니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은 이제 저희 팬카페 굿즈 관련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았는데 총 150개의 되게 열렬한 참여가 시작이 되었고요. 이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굿즈로 내야 하는데 얼마나 또 족같은 짓들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오니 고트 짓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저희 와빌리지 굿즈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심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것인데요.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바로 심사위원들을 불러가지고 본격적인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!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오늘 굿즈 심사에 대한 기준점이나 아니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. 기준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와니 집에 이게 있으면 갖고 오고 싶은가. 요걸로 나쁘지 않아. 저도 진지하게 보긴 할 건데 요즘 와빌리지 내 존재감이 좀 사라진다는 소리가 들었어요. 누가? 제가 요새 너 존재감 뿜뿜인데 소수 의견이 긁힌 거 아니에요? 그런가 봐요. 그 굿즈 디자인에 밤냥갱이 들어가 있는가 밤냥갱이 얼마나 예쁘게 들어가 있는가를 썼어요. 제 뭐. 심사 기준도 이거였거든요. 저 일단 가오 나가. 왜요? 나가세요. 아, 왜요? 뭐야 이거... 가오예요? 가오요. 원호고 씨 저는 시장가리 써. 이게 아무리 이뻐도 이게 굿즈로서 나올 수 있는가. 그쵸. 네. 그거랑 작가들의 아이덴티티 자기 스타일을 녹여냈으면은 조금 더 플러스.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단 정성을 당연히 봅니다. 그리고 저도 실용성입니다. 들고 다녔는데 저 시뚝새끼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굿즈로서는 성공했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울리나 그런 것들 부분을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희가 오늘 봐야 되는 개수가 150개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한번 예. 하겠습니다. 예. 자 첫 번째 오. 자 일단은 약간 좀 사실적으로 그려진 살구랑 깡패가 저를 밟고 있어요. 아 파우치? 파우치 케이스. 지들 없어가지고 안 잡았으냐? 그럴지 반응 나왔거든요. 아 근데 좀 솔직히 하피데 네. 좀 저 중앙으로 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. 아 끝에 있는 게 난 이게 이쁜데? 그래? 몰라 내가 안 나왔어. 아, 그렇게 말해야지. 미미짱 슬로건 타올. 슬로건? 뭐야? 슬로건 타올이 뭐야? 맞긴 하네. 자 예.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작품 중에 1입니다. 예? 예? 아, 자 완화나 부채. 여름에 필요했으면. 와, 진짜 아이디어 좋다. 아 이거 똑똑해요. 와 진짜 개 똑똑해. 아이디어가 좋아요. 아이디어. 그만 칭찬하세요. 아, 알겠습니까? 예. 뭐 코멘트 안 하세요? 아 훌륭하네요. 네. 완화나의 팔을 떼 보았습니다. 자 이렇게 제 캐릭터가 있는데. 팔을 떼서 우와, 팔을 떼서 아, 패턴을 만들었구나. 와, 이거는 굿즈 느낌을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은 디자인 자체는 약간 명품 느낌 나가지고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완화나 나락가도 그냥 완화 거 아니라 그러면 되니까. 아니 나의 굿즈를 한탕하고 싶은 마음을 알까? 와, 빨라. 뭔가 뻔뻔하다. 이걸로 한탕하고 싶은 게. 뽑으라 아주 멋있어요. 전까지 묘하게 잘 그렸네요. 고맙습니다. 갑자기 생각나서 참여해본 공모전 이거를 오~, 오 근데 이거는 악용될 것 같은데요? 저랑 민수 형 이거 욕하지 마.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미미짱 우드티? 미미짱 우드티? 난 생각한 게 여기 눈 달려 있거나 여기 눈 달려 있거나 그렇게 나쁜만 보고 가지 말고 보세요. 여기. 오! 저기 죄송한데 앞이 좋았는데 지가 야 이거 이럴 줄 알았어! 야 나 이럴 줄 알았어!
새끼네. 다음에 와나나 코키링. 진짜 여기 와벨리 어디 존나 열받는데 씨바 이 팀은 거짓말한 게 단 하나도 없어. 과일 와벨리지. 자 나머지 저기요 뭐지? 나의 제 딸 저기요 진짜요? 원곡이잖아요. 와 나 양갱이를 반으로 가를 수 있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원옥게 제일 이뻐. 어, 아니 나는 이거는 씨발 저기요 미미짱 스티커 굿즈가 있습니다. 자 이건 조롱인데요? 이거 놀리려고 올린 거잖아요. 선생님! 와나나 하트 원오고 하트 쿠 제일 많아. 이 23개? 와! 어, 야 잠깐만. 이거는 진짜 우와. 아니 이번에 포트폴리오 좀 잘 만들었어 심지어. 어, 이거 나쁘지 않다. 발매트 그립. 자, 그다음에 와나나의 자신감. 아, 이건 씨발 작가님. 이런 순한 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원우가 살 것 같은데 원우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제가 이거 좋아한다고요? 어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도 댓글이 22개. 아 진짜 궁금하다. 어디서 시선이 와 우와 개고퀄이다 진짜 잘 그렸다. 우와 이 용도가 뭐야? 발매트. 와 나 발매트 살 것 같아. 이거 좋다. 아 개인적으로 뭐 실용적으로는 좀 모르겠지만은 퀄리티 그 아까 말했 정성에서는 거의 사실상 거의 탑이네요. 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이거 진짜 발매트보다 액자로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그냥 집에다가 크게 걸어두고 싶은데. 어 너무 좋은데요. 자 와빌리지의 밤 캠핑. 오! 나는 개인적으로 옷보다는 그치, 수건이나 그치. 어, 이렇게 했으면 아쉽지 않을까. 그림... 야 원호 너무 멋있게 그렸다. 근데 이거 고준이 잘못됐어요. 캠핑 가면 원호 고개 안 구워요. 진짜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? 어. 와빌리지가 우리끼리 놀 때 뭔가 일반인도 같이 있다 그럼 고기 굽는 거는 흥난합니다. 어. 아니 이제 뭐 갖다 주죠. 고기 못 구우니까. 지랄하지 마. 내가 뭐 갖다 줘. 아, 근데 저 진짜 원호 따라 할 수 있어요. 완전히. 캠핑 같은 거 뭐 이제 할 때 보통 언니랑 저는 채소 같은 거 이제 손질해서 맞지. 왜 이렇게 불 피우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? 그러면 이제 아 뭐 가위 없나? 이러면은 이제 누가 이미 일어났어요. 가위를 가지고. 그럼 원호 가위? 똑같아. 다시 앉아. 최근에 1인칭 존나 갔다 걸었잖아 나. 자 잠깐만 잠깐만. 진짜. 아까 제가 원호한테 야 원호야 메가 줘야 돼. 원호가 안 잡았어. 아니 저 뒤에 원호야 원호야 너 메가 줘라. 아 왜요? 들어봤어. 진짜가 꼬라는 의미가 아니었어 형이. 진짜가 아니더라도 어. 진짜 하려는 마음과 아닌 마음은 확실하게 가졌어야지 인마. 그래서 일어났던 건 마음 표현. 근데 원호를 움직이게 하는 팁을 알았어요 제가. 뭔데? 원호야 뭐 좀 가져와 하면서. 원호야 원호야 너 내가 좋아라. 아 왜요? 왜요? 아 들어보세요. 와쿠나 더 신경 써서 막 아 아까 만들어졌던 거. 뭐야? 경찰서에 전화. 엄마 전화해서 방문 중이라고 했어. 경찰서에 전화. 아이씨 내가 헛방하러 간다 했는데. 야 진짜. 야. 아 내가 말하고 야. 했는데. 야 어머니 전화 걸어. 전화 걸라고. 아니 방송 중이야 전화 걸어. 여보세요? 어머니 저 와나나입니다. 아 엄마. 아 지금 방송 중인데 이게 전화하시면 어떡합니까? 조심 좀 해주세요. 지금 딸 일하고 계신 거 안 보이십니까? 뭐라고 하는 거지? 진짜 어머니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엄마 밥 안 먹고 가요. 어머니 좀 밥 차려주세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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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우와 예쁘다. 아 이거 와. 와 존나 잘했다 진짜. 존나 개빡치네.